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원하는 상대인 프랭키 에드가와 싸우게 돼서 아주 다행이고 이런 살아있는 전설 같은 선수랑 싸우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를 이기면 타이틀 전을 준다는 얘기를 들어서 더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있고요. 아, 거기 손을 넘어지려고 그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모르죠. 또 뭐 스플릿으로 이기거나 뭐 억지로 뭐 이렇게 이기거나 이러면 또 모르고, 그걸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는 뭐 화끈하게 이기든지 아니면 완벽하게 이기든지, 그리고 뭐 거기 얘기로는 네, 이기면은 무조건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특별히 약점이 없는 선수고, 가장 무서운 건 레슬링 그리고 체력. 레슬링 부분보다 사실 체력적인 부분이 가장 무섭다고 보면 되는데, 뭐 어떤 상대를 만나도 약점이 있기 마련인데 에드가 선수는 특별히 없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선수죠. 뭐 챔피언도 했겠다, 타이틀전도 뭐 가장 많이 도전했나 뭐 이런 선수니까 그런 선수죠. 뭐 소위 말해서 짬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에드가가 가장 잘하는 부분에서 내가 계속 당했을 때 그 부분을 이제 계속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에드가한테 넘어졌을 경우 뭐 그 부분 생각을 계속해서 뭐 일어나는 것만 연습한다든가.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풀렸을 땐 체력적인 부분은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웬만한 선수들은 제가 일주일, 이주일 뭐 스파링을 계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에드가는 한 달 진짜 넘게 걸릴 정도로 이게 막히면 이거 되고, 이거 하면 이거에 막히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 나름대로는 그림을 다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에드가의 모든 부분을 이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존경하는 선수고, 그 무대에서 만난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제발 다치지 말고, 나랑 옥타곤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